시중금리 하락 추세에 맞춰 청약저축금리가 다음 달부터 0.2%포인트 인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 이자율 고시 일부 개정안을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고시 개정안은 일반을 상대로 한 의견 수렴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2년 지나고 나서 해지하는 경우 지금은 연 3.0%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다음 달 1일부터는 금리가 2.8%로 인하됩니다. 가입기간이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인 경우는 현재 2.5%에서 2.3%로 1년 미만이면 2.0%에서 1.8%로 각각 떨어집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금리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지난달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2% 초반대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주택기금 운용심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청약저축금리를 현실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청약저축이 서민들의 주택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의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해 시중은행 예금금리보다는 좀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